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보수주의자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이 생전에 남긴 보수주의의 양심에서 과연 보수주의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생각도 판단, 행동할 때 어떤 기준을 갖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의 주장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반역을 명확히 하면 상대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수월해지게 됩니다. 어떤 기준이 명확하게 되면은 사건별로 고민을 할 필요가 별로 없는 것이죠. 첫 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주장입니다. 인간 본성에 기초하여 보수주의자가 사회 질서의 유지와 조화되는 개인의 최대한의 자유를 성취하는 기술로 정치를 바라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기술은 아트란 용어로 표현되는데,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정치는 한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의 개인적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내는 것이 바로 중요한, 가장 중요한 그런 과제다라는 점을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이 주장합니다. 저의 해설은 보수주의자의 핵심 과제는 개인적 자유의 방어, 개인적 자유의 강화, 개인적 자유의 신장,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은 보수주의자는 자유의 실천이 질서의 확립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이해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자유의 행사를 부정할 수 있다면 후자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유를 발휘하거나 표현하는 것을 억제하거나 부정한다면 그런 부정하거나 억제하는 사람들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미국 사회를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 골드워터 상원 의원이 살았으면 아마 통탄했을 겁니다. 정치적 의견을 다른 것을 가졌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입을 다물라는 요구가 일고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인터뷰, 그러니까 퇴임하고 난 이후에 SNS에서 강제로 내려졌다. 자신들이 정한 가이드라인을 충족시키지 않았던, 엊그제도 아마 공병호 TV에서 올렸던 도널드 트럼프 이야기 뭐 별로 특별한 게 없습니다. 러시 림바우 씨에 대한 회상을 정리한 그런 내용도 차단시킨 거죠. 오늘 또 Just the News라는 그런 신문을 보니까 미국의 자유도가 전 세계 평균에서 중간 정도에 머물러 있다. 그런 이야기를 펼쳐나갔더군요.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말할 수 있는 자유 를 가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들도 말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자유를 억제하는 사람, 그 사람 자신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이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은 보수주의자는 질서가 근간한 정치 권력이 자기 확대적인 힘이라는 점, 다시 말하면 먹음으로써 그것의 식욕이 커진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보수주의자들은 적당한 범위 내에서 정치 권력을 붙들어 두기 위해서 극도의 경계와 주의가 필요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도 주는 아주 강한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정치 권력은 자기 확대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시민들과 시민사회가 조금만 방심해도 순식간에 정치 권력은 자기 권한을 확대하게 됩니다. 오늘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곳에서 정치 권력에 의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기반을 침하시키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베리 골드워터 의원은 정치 권력을 붙들어 매기 위해서 시민들이 극도의 경계와 주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정치 권력은 식욕이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베리 골드 전 상원 의원은 미국 보수주의자에게 시대의 최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켜내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저의 해설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보수주의자에게 시대의 최우선적인 정치적 과제를 밝혀내는 일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를 지켜내고 확대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한국에서도 보수주의라고 스스로도 간주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과 다른 정치적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입을 다물라고 요구하는 것은 그렇게 입을 다물라고 요구하는 사람 자신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란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한국 보수주의자에게 시대의 최우선적인 과제는 자유를 지켜내고 확대하는 것이다. 이야기죠. 그것도 거창한 자유가 아니고 일상생활에서도 자유도 반드시 포함돼야 된다. 당신이 말할 자유가 있으면 나도 말할 자유가 있대. 당신 의견에 대해서 난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말하는 자유
자유를 내가 제어하거나 억제하지 않겠다. 그것이 바로 정통적인 보수주의자의 개념 거죠.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외투는 보수주의라고 하는데 정작 안은 완전히 전체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내하고 니하고 생각이 다르니까 니는 입 닥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저의 이야기를 조금 더 풀었으면은 자유의 보존, 자유의 방어, 자유의 확산 그렇게 하려면은 스스로 자유를 반납하고 정치 권력의 처분을 바라는 심성과 습성과 태도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 반대 현상이 우리 사회에서 강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 따위는 생각하지 않고 내 자유를 반납할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나를 보호해달라 혹은 우리를 보호해달라 이런 것이 성행하지 않습니까? 오늘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의원이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의 자유를 제어하는 것은 나도 자유롭지 않다는 거지. 그건 보수주의자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베리 골드워터 상원의원은 보수주의자의 첫 번째 관심은 항상 우리는 자유를 극대화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나는 우리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을 갖고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중요한 쟁점들을 검토해 볼 것을 제안한다. 항상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 이 정책은 자유를 극대화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보수주의자의 첫 번째 관심은 항상 우리는 자유를 극대화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저의 해설을 좀 더 더하면 보수주의의 사고와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한 잣대 기준은 바로 자유의 침해 혹은 자유의 강화인가? 이것을 항상 물어보고 그것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 의원입니다.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정부는 사람의 자유를 방해하는 주요 도구라는 점이 입증되었다. 정부는 다른 사람의 삶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권력을 어떤 사람들이 손에 쥐어준다. 더구나 권력은 액턴경이 말했듯이 사람들을 부패시킨다. 그런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고 덧붙였다. 저의 해설은 정치 권력은 절대로 스스로 자제하거나 억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깨어있어서 끊임없이 경계하지 않으면 늘 정치 권력은 자신의 손아귀에 더 많은 권력을 쥐고 시민들을 좌지우지하기 위해서 나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곱 번째입니다.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의원은 정부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제멋대로 하게 되는 순간에 할 수 있다. 캔이 생기 그것이 곧바로 하다. 윌로 바뀐다. 라는 점을 명심해야 됩니다. 이것은 권력의 부패작용 곧 사람이 약간의 권력을 썸 약간의 권력을 갖게 되면 스스로 더 많은 권력 모아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 하는 경향 때문입니다. 그런 경향은 결국 모든 권력의 획득으로 이어집니다. 올 썸 모아 올로 전환된다는 것이 그것이 한 사람의 손에 집중되든 여러 사람의 손에 집중되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는 아무런 제어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권력을 쥐고 시민 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결국 정치 권력이 나선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권력은 그 자체가 탐욕스럽습니다. 절대로 자제하거나 절제하는 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국회, 법원 그리고 검찰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시기 바랍니다. 공수처를 통과시킬 때마다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치 권력이 어떻습니까? 공수처로 만족합니까? 공수처로 만족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제는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아버리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한다고 난리를 벌이지 않습니까?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모든 수사 기능이 바로 청와대나 정치 권력에 장악되는 그런 상태가 민주주의 사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에도 경악을 했는데 벌써 익숙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게 또 중대범죄수사청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돌아가신 베리 골드워터 전 상원위원의 보수주의자의 양심이란 책에서 소위 보수주의자의 사고와 행동의 기준이 어디에 모아져야 될 것인가? 자유를 신장하는가? 자유를 억제하는가?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